키다리 아저씨 진 웹스터.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 많은 소녀 제루샤 에벗은 매월 첫째 수요일이 가장 우울하다. 이날은 97명의 어린 고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머리도 빗기고 옷도 갈아입히며 방과 마루를 구석구석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원장이 제루샤를 부른다. 원장실로 가는 길에 주차장으로 나가는 문에서 키 큰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데 휘청거리며 걷는 모습이 마치 장님검이 같았다. 원장은 방금 떠난 이사가 제루샤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4년간 학비 전액과 용돈까지 후원하기로 했다고 전한다. 제루샤가 쓴 글, 우울한 수요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면 매달 한 번 존 스미스 씨 앞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한 제루샤는 스스로를 주디라고 부르기로 하고 부유한 친구들과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첫 편지에서 자신이 아저씨에 대해 아는 것은 딱 세 가지뿐이라며 이렇게 적는다. 키가 크고 돈이 많고 여자아이를 싫어한다는 것. 여자아이를 싫어한다는 생각은 그동안 아저씨가 고아원 남자아이들만 후원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디는 고민 끝에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에게 편지를 쓴다. 주디의 편지에는 생동감 넘치는 일상과 작은 소망들이 담긴다. 아저씨가 계신 곳에도 눈이 내리고 있나요? 제 방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얀 천으로 덮였고 팝콘만큼 커다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때로는 대학에서 겪은 귀여운 실수담도 담는다. 첫날 정말 창피했어요. 누군가가 파랑새의 작가 모리스 마테르링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만 그 사람이 신입생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소문이 온 대학에 퍼졌답니다. 또 배운 내용도 쓴다. 오늘 들은 설교 주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7장 1절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누릴 만큼 누렸는데 죽어서까지 천국에 간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행복해진 주디는 다짐도 적는다. 저는 이제부터 예전의 모든 잘못들을 후회합니다. 원장님께 버릇없이 군 일, 프레디 퍼킨스를 때렸던 일, 설탕통에 소금을 넣었던 일을요. 앞으로는 모두에게 착하고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이제 저도 행복하니까요. 대학 상급생이 된 주디는 장학금을 받으며 과외 교사로도 일하게 된다. 더 이상 용돈이 필요 없어진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용돈을 보내지 말라고 편지를 쓴다. 글을 써서 잡지에 응모해 상금까지 받은 주디는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돈을 돌려보내고 저는 구걸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 외에는 자선을 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편지도 함께 보낸다. 주디는 아저씨에게 자신만의 가치관도 전한다. 아저씨, 저는 상상력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친절과 공감도 생기게 하니까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상상력이 조금만 보여도 싹을 잘라버려요. 그곳에서 강조하는 건 오직 의무감뿐이지요. 저는 아이들이 무엇이든 의무감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장이 되면 다르게 운영할 것이라 말한다. 주디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답장을 받아본 적도 없는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고마운 키다리 아저씨를 결국 딱 30분 그가 병중에 있을 때 만난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쓴다. 그동안 저는 잃으면 아쉬울 만큼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근심 걱정 없이 태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 동안 크나큰 걱정을 안고 살게 되었어요. 당신이 곁에 없을 때마다 자동차가 당신을 덮치지는 않을까? 간판이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진 않을까? 나쁜 벌레가 꿈틀대다 당신 입속으로 들어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겠죠. 제 마음의 평화는 영영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차피 지루한 평온함 따위는 바라지 않아요. 룸메이트 줄리아의 삼촌인 저비스가 그동안 잠깐씩 만나면서 좋은 감정을 키워온 그가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던 그 남자가 바로 키다리 아저씨였던 것이다. 주디는 이렇게 마지막 추신을 단다. 이것은 제가 난생 처음으로 쓴 연애 편지예요. 제가 연애 편지를 쓸 줄 안다니 우습지 않나요? 주디는 자신을 지원해준 키다리 아저씨에게 끊임없이 감사함을 표현하며 성장하지만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자립을 추구한다. 주디는 후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또래 친구들과 달리 어려운 환경을 겪었기에 사소한 일에도 큰 행복과 감사함을 느낀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작가는 말하는 것 같다. 작가인 진 웹스터는 뉴욕주 프레도니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많은 수작을 남긴 마크 트웨인의 조카이며 아버지는 출판사 사장으로 마크 트웨인의 작품들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교육을 다양하게 받고 자랐으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복지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가는 주디라는 캐릭터를 탄생시킨 것이다. 또한 웹스터는 키다리 아저씨를 통해 여성의 교육권과 참정권에 대해서도 논했다. 이것이 이 소설을 사회참여적 성격이 강한 사실주의 문학이라고 말하는 이유다.